짜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가을 겨울에는 장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벽이 탄탄해야지 이 안쪽에 있는 애들도 다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써봤는데 계절감에 너무 잘 맞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스킨케어를 하려고 생얼로 나왔어요.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이렇게 맨날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생얼로만 보면 조금 부끄러워. 이 화면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같이 스킨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진짜 더웠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급 추워졌어요. 그쵸? 이게 무슨 일이야. 날씨가 완전 제멋대로예요. 여름에는 제가 여드름 제품, 가벼운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때는 딱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가을, 겨울철 제품들 아직 정착 다 못했는데 날씨가 급 쌀쌀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하나씩 또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랑이 분들이랑 같이 스킨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너 패드 먼저 써줄게요.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거 다 쓰고 나서 보습감 있는 파랑이로 바꿔주려고요. 어쨌든 여름에 뜯어놨으니까 얘를 다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슥슥 문질러줍니다. 각질 제거해주는 아침에는 요 엠보면을 잘 쓰고 저녁에는 순면을 조금 더 잘 쓰긴 하거든요. 물랑이분들 어느 쪽을 더 잘 쓰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엠보면으로 닦는데 또 어떤 분은 순면으로 닦는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아직 이만큼 남아있어가지고 얘도 일단 다 써줄게요. 집에 이렇게 쓰다 만 제품들이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다 써버려야 되겠어. 확실히 온천수 토너는 괜찮은 것 같아. 다음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제품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짜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가을이 되다 보니까 제품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아직 다 찾지 못했어. 나의 루틴을 정착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제품은 나의 미혼 시절에 많이 썼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헬스장 다닐 때 엄청 잘 써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었던 그 제품이었거든요. 저는 엄청 오랜만에 만난 친구 느낌이고 기존에도 제가 좋아하긴 했었는데 얘가 엄청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봤는데 리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알던 앰플앤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시간 동안 얘가 진짜 많이 바뀌었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요거 세라마이드 샷 앰플 100ml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브랜드에서 테스트로 보내주면서 제가 사용을 했었던 거는 30ml. 얘를 몇 번 쓰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품을 받거나 제품 테스트를 할 때 이 제품이 써보고 괜찮거나 이 제품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으면 상세 페이지를 진짜 많이 찾아봐요. 이 상세 페이지 안에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며 이 브랜드가 어떤 성분을 키포인트로 가지고 있으며 이 제품은 누구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후기 리뷰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앰플앤을 알던 그 시절에는 이 제품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제품의 가짓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 미니 키트로 느꼈거든요. 세라마이드는 원래 알고 있었고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아크네, 막 센텔카밍샷 엄청 많이 늘어난 걸 보고서 얘네들 진짜 라인업 짱짱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거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려고 이 앰플 키트 제가 따로 빼놓은 건데 이 라인업 중에서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온 게 이 세라마이드거든요. 이 세라마이드가 딱 장벽 케어여가지고 가을철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을, 겨울에는 장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 장벽이 뭐냐면 결국에 내 피부를 지키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다 보니까 각질, 수분, 유분, 저는 화장 잘 먹는 거 또는 이 피부 자체를 지키는 탄탄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벽이 탄탄해야지 이 안쪽에 있는 애들도 다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는 잊고 살아도 가을, 겨울철에는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장벽. 가끔 전문가분들이 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피부는 장벽이 진짜 튼튼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피부 자체가 튼튼해가지고 뭘 발라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 장벽이 진짜 탄탄해서인데 이건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나는 피부가 튼튼해서 라는 그 단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너는 피부 튼튼해서 좋겠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세라마이드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바로 표피에서 가장 바깥쪽이 장벽이거든요. 밖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얘네들이 탄탄하게 지켜줘야지 안쪽에는 수분이랑 유분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꼼꼼하게 따져보고 똑똑하게 바르는 것도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몇 겹씩 레이어링 해주듯이 엄청 얇게 계속 발라주는데 이렇게 발라줘야지 각질이 들뜨지가 않아요. 저는 겨울철만 되면 여기가 엄청 허옇게 올라오고 이쪽도 진짜 허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쫀쫀한 앰플로 몇 겹씩 레이어링을 해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얘네들이 하나하나 흡수될 수 있도록 차근히 다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얇게 여러 번 발랐을 때랑 그냥 한번 발랐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저 요즘 피부가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진짜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보세요. 저는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앰플이 애칭이 풀세라 앰플이에요. 약간 세라마이드를 풀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제품의 메인 성분은 세라마이드고 엄선된 세 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가 최적으로 조합이 된 세라풀 콤플렉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발라보면 약간 고함량으로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 바르고 바르고 흡수시켜주면 속만 진짜 촉촉해지고 겉에 있는 잔여감은 남아있지 않는 느낌? 피부가 맨들맨들하게 노는 느낌이어가지고 마무리감도 괜찮아요. 확실히 추워진 가을 겨울철에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형감이어서 저같이 속건조 심하거나 악건성, 건성, 복합성까지는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여름철 밍밍한 거에 약간 질렸다. 가을 겨울철 진한 사골 같은 친구 추천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전 세라마이드요. 세라마이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악티게닌이랑 알란토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보습 진 진정까지 수분까지도 같이 채웠어요. 실제로 피부 장벽 강화 임상이랑 피부 진정 임상까지도 받았으니까요. 확실히 요즘에 내 피부가 조금 연약해진 것 같다. 요즘 내 피부 컨디션이 아주 푸석푸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임상받은 제품으로 써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앰플까지 썼으니까 저는 미스트도 써줄게요. 세라마이드 샷의 앰플 미스트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앰플이랑 미스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굳이 미스트를 뿌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엄청 가볍고 라이트한 미스트를 썼다면 가을, 겨울철에는 조금 더 보습감 있는 거 쓰고 싶지 않아요? 화장하기 전에 뿌리거나 아니면 화장하고 나서 수정 화장할 때 약간 여기가 갈라지고 뭔가 피부가 건조할 때 그럴 때 미스트 찾게 되잖아요. 저는 차 안에서나 아니면 방송하기 전이나 사무실에 있을 때도 미스트 진짜 달고 사는데 써봤는데, 계절감에 너무 잘 맞아.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가을 겨울철에 미스트 손에서 못 떼시는 분들, 진짜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세라마이드 미스트도 같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안개분사에 엄청 고르게 나오거든요. 앰플에는 이 세라마이드 라인을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조합이 앰플의 미스트 조합이거든요.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았고 만족감도 진짜 좋았고 미스트만 따로 뿌려도 괜찮을 정도로 보습감이 짱짱해서 저는 위에다가 미스트 같이 뿌려주는 거 추천드려요. 이 미스트 안에는 앰플 한 병의 유효 성분을 진짜 가득가득 담았다고 하거든요.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다가 한 번씩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는 보습을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광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보습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은 도미나 크림을 써줄 거예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기는 했었는데 기미랑 잡티가 다시 생기고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열감에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항상 피부가 더 예민해요. 이쪽이 더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이쪽이 훨씬 더 건조하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도미나 크림 발라서 소량씩만 써주거든요. 관리해주려고요. 바르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약국에서 구매하는 애여가지고, 기미 조금씩 없애보려고 소량만 써주고요. 바비 브라운 거거든요. 예전에 방송할 때, 샘플로 주셨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방송한 지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잘 쓰고 있어. 몰랑이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스킨케어 해봤고 진짜 무겁지 않게 보습감만 쫙쫙 채워주는
가벼운 루틴으로 해봤어요. 내일은 조금 더 피부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몰랑이 분들도 가을철에 스킨케어 고민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Well,